굿모닝뷰의 김예술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하나솔루션이 백화점 사업부인 갤러리아 부분의 인적 분할을 확정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인적 분할 이후에 갤러리아 부문은 프리미엄 리테일과 같은 유통업과 또 신사업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 기존 주식을 약 9대 1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분할한 하나 갤러리아는 오는 3월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고요. 또 원활한 주식 거래를 위해서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적 분할을 두고 한화의 3세 경영을 본격화한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업무를 나눈 만큼 향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을 노리던 이 오아시스가 결국에는 코스닥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어제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했으나 회사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받기 어려워서 철회 신고서를 제출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상장의 잔여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고 또 일반 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어소프트는 종속사인 오아시스가 발행한 479억 규모의 주식 양도 결정을 철회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최대 주주인 지어소프트는 이러한 소식의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한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해외 식품 사업의 꾸준한 성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넘게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식품 사업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11조 원을 달성하는가 하면 영업이익은 6천억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비비고 브랜드 중심의 K푸드의 해외 판매가 성공을 거두면서인데요. 이 해외 사업은 연간 매출 5조 원을 달성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45%가 넘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내 식품 사업은 원가와 비용 부담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당분간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이라 CJ제일제당은 원가를 절감하고 또 핵심 제품의 국내외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에서 K푸드의 영향력 보여준 이 CJ제일제당의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또 있었습니다. 이 GS가 지난해 호실적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42%가 넘게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88%가 성장하면서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재고 관련한 이익이 늘어났고요. 이 정제 마진도 호전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요. 이 유가 하락으로 이 재고 관련한 손실이 늘어나면서 GS칼텍 GS칼텍스가 영업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GS칼텍스의 지난해의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GS칼텍스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정유사들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OIL 모두 최대 실적을 올렸고요. 또 현대오일뱅크 역시도 역대급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GS의 실적과 함께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